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봉사에 나서는 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더 건강한 봉사를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김소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온스 가족 동반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부산시 사직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라이온스 회원 가족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스 홍보 및 이웃돕기 기금 조성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라이온스 회원들이 젊은 활기를 다짐하고 시원하게 공을 찹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라이온스 가족들의 응원과 동시에 박수가 가득해집니다. 오늘 라이온스 체육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쉬고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운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회원들이 페어플레이를 진행하면서 행사 분위기가 더욱 밝아집니다. 네, 가족 동반 체육대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축구 그 선수로 나왔는데 15대 1로 졌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릴레이 경기가 연이어지면서 경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다시금 젊은 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립니다. 지켜보는 가족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응원으로 가득해집니다. 이번 체육대회 기회로 라이온스 회원들이 조금 더 활기를 찾아 지역사회 봉사에 큰 힘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